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클럽하우스 점령점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딧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차고, 1층 바, 2층 침실, 지하 무기실,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차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차고입니다. 차고 같은 경우에는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점령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점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인포스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짜라락 3개 여기 위에는 뚫습니다. 대부분 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벽 너머에 있는 현금 보관실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거 이외에는 지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하는 약간 좀 불리하죠. 그거 이외에는 여기도 뚫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뚫으면은 안 좋은 점이 이쪽에서 시야가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쪽에서 뚫어지는 부분이 보인다는 점 때문에 여긴 뚫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층에 상대가 있다 한다면은 여기 엎드려가지고 그니까 발이 보여요. 그니까 발하고 엉덩이 쪽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니까 바로 앞쪽에 있는 그 사다리 위에 있는 적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것 말고는 위아래 뚫리지 않습니다. 위아래 뚫리지 않습니다. 다만 뭐 밑에 만약에 공격팀이라면 밑에서 수류탄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성광탄이 날라올 수도 있겠죠. 그것 말고는 여기 리인포스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공연장, 그러니까 1층 공연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로밍을 가느냐 한다면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충격수류탄을 뚫거나 아니면 여기 뚫어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로 보여요. 나오시면 바로 보여요. 아직 시간이 7초, 5초, 4, 3, 2, 1 이렇게 나오시면은 보여요. 나오시면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당구장 쪽 뚫으셔가지고 만약에 카베이라라면은 여기 뚫고 여기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까 전 거기죠. 레인포스 하라고 했던데 이런 식으로 보다가 들어가가지고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로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카베라고 뚫어주고 예거 아니면은 밴딧이 어콕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에코도 괜찮고요. 어콕을 달고 있는 친구들이 그 로밍을 나가줘야지 좀 더 편해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좀 더 시야를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웬만하면 여기를 뚫으려고 해요. 당연히 여기를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뚫어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반대쪽 공연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없네요. 클러스터를 박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 남아요. 참고로 여기도 4줄 정도 남아요. 여기 위에 4줄 정도 남기 때문에 여기 클러스터 박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클러스터 박는다 한다라도 어차피 클러스터를 박을 때는 레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장에 있는 예거나 밴딧이 가가지고 쏴버린다면은 의외로 막을 수 있죠. 가볍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여기까지 차고입니다. 네, 이번에는 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는 여기입니다. 약간 시끄러우니까 먼저 이거를 부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당연히 뚫립니다. 밑에는 여기 하나 트랩도어 이거 하나 말고는 없고요. 드론 구멍 또 많기 때문에 바는 충분하게 레인포스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레인포스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있긴 하죠. 먼저 레인포스 여기 한참 하지 않습니다. 당구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트랩도어를 뚫고 여기도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막고요. 그 다음에 바에서 만약에 여기를 뚫어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야겠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막아야겠죠. 그거 이외에 여기 막습니다. 당연히 막습니다. 여기는 뚫으셔도 되고 뚫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긴 뚫으시면 안됩니다. 여긴 막으셔야 되고요. 바 같은 경우에는 1, 2층 같이 쓰셔야 돼요. 바 위층에 있는 침실과 같이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미러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여기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앉아서 가운데에다가 블랙미러 두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둘만한 곳이 별로 없네요. 아니면 여기를 둔다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둬가지고 입구 쪽으로는 상대를 막는다거나. 여긴 어차피 뚫는다면은 어차피 뭐 이쪽까지 커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뚫으면은 이쪽까지 이렇게 일어서면 이렇게 보이니까 계단까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여기 트랩도어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류탄, 성광탄 날라오는 거 별로 안 좋고요. 이외에 퓨즈는 당연히 위쪽에서 클러스터를 맞기 때문에 위쪽에 어느 정도 카베이라나 아니면은 펄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펄스가 여기 있고 카베이라가 침실 쪽에, 침실이나 화장실 쪽에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부수고요. 여기를 부수고요. 그리고 아까 전 밑에 창문, 당구장 있는 창문 쪽 알려드리자면 여기 뚫으시면 됩니다. 여기 뚫으시면 바로 당구장 창문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드론으로 위쪽 창문 깨져있다 아니면 그러니까 위쪽 트랩도 깨져있다, 위에 깨져있다 한다면 바로 위쪽으로 오기 때문에 보시고 펄스가 보고 위에 가까이 있다 한다면 하트비트 센서로 감지하고 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 뚫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어가지고 아니면 여기 뚫어가지고 빠른 이동 하시는게 좋고요. 그러니까 빠른 이동으로 하셔가지고 자리 잡으시는게 좋고요. 루기 그러니까 같이 로머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로머들이 여기 뚫어달라 여기 뚫어달라 그러니까 여기 뚫어달라 저기 뚫어달라 그러니까 지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루기 그러니까 어디 뚫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벙벙할 때 있기 때문에 루카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뚫어야 되고 아까 전에 뭐 여기 2층에 오는 클러스터 막기 위해서는 빠른 회피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되게 좋고요. 이외에는 따로 뭐 제가 더 알려드릴 만한 건 없어 보이고 의외로 이 자리 좋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쉴드 박아놓고 여기 만약에 리인포스 해져 있다면은 쉴드 박아놓고 앉아 있다가 쏘고 앉고 피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의외로 이쪽은 사용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이쪽은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쪽도 의외로 좋진 않은 게 그러니까 당구장 때문에 당구장을 커버해줄 만한 친구가 2층에 확실하게 있다면은 여기 있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의외로 여기 앉아있으면은 몰라요. 쉴드 깔아놓고 한다거나 뭐 따로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건 안 보이네요. 네 따로 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적을 상대하는 거는 약간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니면은 현금 보관소 가셔가지고 밑에 떨어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입구 저기 만약에 입구 뚫어져 있을 때 만약에 입구가 뚫어져 있다 한다면은 여기나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되고 아니면은 현금 그러니까 침실 쪽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아니면 상대방이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차고로 들어왔다 한다면은 충격 수류탄 하나 남겨놓고 카베이라가 여기 뚫어가지고 뒤치기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빠르게 그러니까 어떤 루트로든 상관없이 일단은 충격 수류탄을 하나 남겨놓고 그러니까 빠르게 복귀를 하고 빠르게 뒤치기를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번 맵의 특징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쓰던 어떤 방을 쓰던 확실하게 그런 식의 로머를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바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침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인질에 있는 침실과 되게 비슷하게 굴러갑니다. 대신에 점령 같은 경우에는 꽁꽁 막아야 하죠. 여기 맞고요.
여기도 맞고요. 여기도 맞고요. 당연히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도 맞고요. 이외에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막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도 맞고요. 그리고 트랩도 있고요. 이쪽이랑 이쪽 위에 트랩도가 있고요. 트랩도는 막으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뚫리는 트랩도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뚫리긴 합니다. 하지만 공격팀도 잘 뚫지 않고 방어팀도 잘 뚫지 않습니다. 물론 공격팀이 너무 만약에 안쪽에 들어있다, 여기 리인포스를 뚫지도 못했다 한다면은 밑에 뚫어가지고 쏘겠죠. 밑에 화장실은 뚫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긴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뚫리지 않습니다. 위에 뚫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전부 다 뚫리지 않고 트랩도 있는 부분만 뚫립니다. 점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여기 맞고, 화장실까지 될 거예요. 아마 화장실까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점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리인포스를 뚫거나 아니면은 여기 들어와서 여기 뚫어버린다거나 한다면은 그것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다가, 그러니까 일어서 있을 때 기준으로 허벅지 엉덩이 쪽에 보이게끔만 여기 다 뚫어주시고, 사건으로 아니면은 블랙미러를 통해서 여기 다 뚫어주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에서 트랩도 뚫어, 그러니까 위에 트랩도에서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바로 쏘게끔, 그러니까 여기 뚫어 있어가지고 상대방은 그 밑에 바닥만 보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수비팀은 앉아가지고 상대방 허벅지가 보일 때 쏘는 그런 식으로 시야각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쪽은 이렇게 딱 뚫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 네 줄, 그러니까 뭐 세로로 돼 있지만 이렇게까지 남습니다. 인포스가.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주의하시고요. 당연히 이쪽 클러스터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막지 못하는 트랩도어이기 때문에, 막지 못하는 트랩도어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주의하시고요. 여기도 클러스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여긴 네 줄, 이렇게 가로로 줄 그어 있는데 세 줄, 네 줄 정도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클러스터 주의하시고요. 여기 나갈 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살짝 앞으로 갔다 한다면은 트랩도어에서 보이기 때문에 시야각이 굉장히 안 좋고요. 여기도 의외로, 그러니까 레벨 타시고 보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이 자리는 약간 좀 공격팀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위치라서. 네. 그거 이외에는 당연히 현금, 현금 있는 방 머니룸으로 가셔가지고 상대를 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머니룸에서 창문을 깨고 아니면은 그 벽을 부숴가지고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창문, 여기 리인포스,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적 죽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공격팀 무조건 여기 위층 아니면은 침실방 위층에 있기 때문에, 네, 레펠 타실 때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펠을 탈 때쯤에 뭐 잡으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밑에도 뚫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뚫리는데 잘 보이지 않죠. 웬만하면 여기는 안 뚫려요. 여기는, 여기 딱 속하면은 여기 창문 보이고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 여기,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거 다 보이니까 이게 바로 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면대면으로 싸우시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뚫립니다. 창으로 월샷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침대는 월샷이 돼요. 그래서 창문이 뚫렸다 한다면 바로 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클러스터가 날라왔다 한다면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헬스장 쪽으로 피신하셔도 좋고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건 안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클럽하우스 점령 전의 마지막, 네, 지하 무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무기실입니다. 무기실 같은 경우에는 위쪽, 이쪽에만 뚫리고요.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 밑에는 당연히 지하니까 뚫리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뚫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 여기도 리인포스, 그리고 여기는 뚫습니다. 여기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보기 위해서고, 여기도 뚫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뚫으셔도. 대신에 그러니까 2층 로머들이 위에 있는 주방 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쪽 끝부분 여기 리인포스 해줍니다. 여기 아마 두 개 정도 들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그거 이외에는 앞쪽에 있는 이쪽 리인포스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쪽 뚫어줄 수 있으면 뚫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막습니다.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막습니다. 당연히 이 막고요. 여기 트랩도 당연히 막아야 하고요. 지하 예배실, 그러니까 인질이 있었던 지하 예배실과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주 무대는 예배실이 아니라 참 무기고이다 라는 점만 바뀌었고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볼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일단 표지는 당연히 2층 주방에서 박을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카메라나 펄스가 2층에서 밑에 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뚫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밑에 뚫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뚫으시면 주방이에요. 여기 뚫으시면 주방. 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트비트 보고 여기 뚫으셔가지고 그 클러스터 박는 표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구장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다면 여기 뚫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트랩도 다 같이 부셔도 좋고요. 그거 이외에는 2층에 당연히 오긴 할 거예요. 오긴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카베라 있다면은 여기 뚫어가지고 침실로 바로 피신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는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위에 트랩도 뚫리면 바로 피신을 하셔야 돼요. 트랩도 뚫리면 피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뚫어가지고 C4 뚫어가지고 카베라 여기 뚫어줘가지고 나와가지고 밑으로 계단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거 이외에는 따로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하가 좀 애매하긴 해요. 지하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까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뚫고 현금 가는 곳 뚫어가지고 바로 현금 보관소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현금 보관소에서 그러니까 이쪽 거치셔가지고 여기를 뚫고, 당연히 여기 뚫을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 뚫 여긴 당연히 뚫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나가셔서 들어오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계단까지는 괜찮다. 계단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바로 밑에 저기 있는데 저기의 위치를 모르겠다 한다면은 여기 깨셔가지고 나가시고, 아니면 여기 저기는 작 죽인다던가 아니면 여기 바로 들어가서 죽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당연히 창문 다 뚫려 있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가셔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이쪽 계단에서 내려와서 여기 뒤치기 정말 빠르고 손쉽게 가능합니다. 2초 안에 그러니까 창문 뚫고 나가서 바로 들어오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 창문이 뚫려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문이 뚫려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창문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말고는 따로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안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뚫려요. 조심하세요. 여기 뚫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뚫려가지고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러니까 뚫으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뚫으시면은 이쪽 부분 뚫으시면은 그러니까 그 넘어서까지 보여요. 그 안에 넘어서 빨간색 빗자루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뚫려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보여요. 여기 숨어있는 것도 보여요. 여기 이렇게 봐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 숨어있는 건 솔직히 별로 비추, 만약에 뚫리는 소리 난다면. 네. 그거 말고는 뭐 여기는 안전하긴 한데 여기가 문제죠. 클러스터 그거는 로머 분들이 네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따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어 있으셔도 되게 몰라요. 여기 숨어 있어도 여기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것도 힘들고 밑에서 위로 보는 것도 힘들고 쏘는 것도 힘들고 여기 숨어 있다가 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약간 살짝 안 좋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많이 몰려다닌다면은 네. 그거 이외에는 네 뭐 자칼 조심하시고요. 뭐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뚫는다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